깊은 슬픔이 있다, 뭐 이런 거겠지? 나에 대한 슬픔, 내 삶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거든? 그래. 좀 나는 좀 재주와 기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뭐 직장이, 그냥 일반 회사 다니나요? 저 작년까지 다니다가 지금 쉬고 쉬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좀 쉬어야 되고, 원래 좀 뭔가 내가 행하기 전에는 빛을 못 보는 것 같다라는 좀 이게 뭘 내가 배웠어? 뭘 배워서 행하려고 해? 그러면 이게 즉흥적인 선택일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좀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되는 사주예요. 내가 한 가지를 배웠으면 이거를 끈을 놓지 말고, 왜냐하면 직업의 변동이 좀 많은 사주라서. 뭐한 가지 일로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죠. 직업에 원래 변동이 많은 사주예요. 그게 즉흥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 즉흥적이다, 나는 늘. 왜냐하면 쫓기듯이 누구도 안 쫓아오는데 쫓기듯이 살아. 그러니까 늘 불안감에, 초조감에 뭘 해. 근데 그걸 내가 오래 끌고 가지를 못해. 하다 지쳐. 하다 지치니까 자꾸 나에 대한 원망 아닌 탓을 하게 되고, 세상도 원망 아닌 탓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한스러움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인데, 어디서 오는 결핍 때문에 자꾸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만나시는 양반이 있어요? 양반이요? 양반? 결혼 안 했잖아. 만나는 양반 있어? 그냥 완전 만나는 사람은 아니고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가끔 봐요. 이 원래 이 본인의 사주가 인의 덕이 없다. 인의 덕이 없는 것, 내가 오롯이 기대고 살아갈 사람이 없어. 알아? 본인도? 느껴져요. 그지? 그러니까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스러움이 또 있어. 도움도 못 받고. 의지도 안 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건가? 라는 이게 자꾸 나와. 근데 아직 젊잖아요. 젊으니까 하나 가지고 좀 오랜 시간을 내가 발의를 해야, 이게 갈고 닦아야 발의가 되거든? 근데 이제는 즉흥적으로 가지 말고 멀리 좀볼수 있는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뭘 배울 거야? 뭘 생각하고 있어? 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많아. 많은데 집어내질 못했어. 어디에다가 그거를 둬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그죠. 근데 원래 나는 재주가 있는 기질이거든요. 사람을 가르쳐도 잘 가릴 거고, 그리고 원래 좀 사람을 좀 싫어하는데 사람 틈에서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 별로. 사람 틈에서 살아야 내가 실력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꼭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내가 꼭 입에 오르내려야 돼. 네, 구설수가 많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인데 본인은 그것조차도 싫어서 사람 기피증이 있어. 근데 안 돼. 지금부터 이러면 안 돼. 말 많은 게 싫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사람 너무 없는 싫어서. 거를 택하는데 안 돼. 사람들 앞에서 이만한 인물에 이만한 이게 뭔가 폭발력이,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본인이 숨겨. 그러지 마. 안 그랬으면 좋겠어. 해낼 수 있는데 사람한테 지치고 내 삶에 벌써 지쳤어, 본인은. 그래서 한스러워, 눈물나. 의지할 데도 없는 것 같고, 혼자서 해결하는 이 현실 자체도 자꾸 거부를 해. 근데 이거 산 넘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 바로 설수 있어요. 그래야 본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내가 할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먹었다가 막상 문 열고 나가면 도로 주저앉아. 이걸 반복을 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나가야 돼. 나를 등 떠밀듯이. 그래서 내가 좀 재주가 좀 있으라 그랬거든. 사람들 많은 틈에서 좀 사회생활을 좀 해야 돼요. 반문화를 즐겨도, 반문화를 관련된 일을 해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해야 돼. 시끄러운데.
너무 안 좋은, 시끄러운데 싫은데. 본인은 좀 우울감이 늘 내재돼 있어서 그거를 그냥 숨긴 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지치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내가 의욕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할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갈피를 못 잡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잠깐만 너 마음을 좀 다지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네. 너 마음을 잠깐 다져서 여태까지 즉흥적으로 골랐다면 이제 즉흥적으로 고르지 말고 사람들의 조언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 본인한테는.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의 노하우들? 네. 네. 이런 거를 택해야 본인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사람도 맞닥뜨리면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선택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야. 또 선택할 거야. 나는. 네. 본인은. 근데 요번에 선택함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붕어빵을 팔더라도 붕어빵을 많이 만들고 파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팔아라. 그 전에 그냥 붕어빵 파는 거에만 전념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좀 많이 붙어요? 본인이 거부해서 그랬지. 네. 늘 사람을 떠나요. 왜냐면 호기심에 사람이 붙어. 아, 얘 괜찮다. 라고 처음엔 되게 좋은 의도로 와. 근데 본인이 너무 딱딱 끊어지는 게 있어. 선을 자꾸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 맞아요. 그러니까 힘들어. 너도 지치고 상대방도 지치고. 그것만 좀 바꾸자. 왜냐하면 이게 습이 되면 서른 넘어서도 40 넘어서도 내 주변에 내 사람이 없어. 그럼 너무 외로워야 돼. 내가 속내를 얘기했더니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비수처럼 꽂혔던 일도 있을 거야. 너무 많죠. 그게 사람을 겪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본인이 뭘 잘못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자꾸 내 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사람에 대한 좋으면서도 믿지 못함이 있거든. 사람을 좋아하면서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추울 때 배우는 게 나한테 좀 재밌을 것 같아. 지금은 뭘 배워도 확 올랐다 꺼져. 뭘 하려고 그래도 확 올렸다 꺼져. 왜냐면 올해는 좀 무기력이 좀 생겨야 되거든. 그런 해이기도 해. 그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그냥 좀 그치, 돈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좀 모아두고 뭘 하기 전에 맞아. 준비를 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직장 들어갈 거예요? 그것도 아예 그러니까 아무 안 할 거지? 내년부터 그치? 저도 겨울 때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배워도 재밌고 그때부터 어딜 나가도 기분 전환이 돼.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맞을 것 같고 결혼은 최대한 늦게. 네. 왜요? 지금은 본인을 스스로 좀 응원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제 주변에는 없는 거. 인연이 내가 좀 힘들겠다 싶으니까 지금 가끔 만나는 그 사람도 잘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편하게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꼭 내가 만나서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 꼬리는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대상도 안 돼. 서로 에? 그럴 대상이 안 된다고. 아, 네네네. 그것도 알고 있고. 근데 대신에 서로 그나마 지금 좀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겨울이 나한테 좀 생기돌
생기를 돋아줄 거예요. 계절은 추워도 나는 마치 봄을 만난 것처럼 생기가 돋아갈 거예요. 그때가 맞을 것 같아. 그럼 돈을 좀 벌어. 돈은 좀, 금전을 모이는 이 시기가 좀 전문성을 떼야지 모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싶어. 지금은 그냥 흐르는 돈인 것 같아.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거지, 네. 이렇게 고이는 금전은 아닐 것 같아. 좀그 시기는 좀 지나줘야 될것 같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함부로 나한테 덤비지도 않고, 본인 자존심도 세우면서 할수 있는 직업은 전문성밖에 없을 것 같아. 뭘 가르쳐도 잘할 것 같고, 그러거든요. 뭐 전공했어요? 저는 미용 그래, 제주 기질 가지고 해야 돼. 나안 하고 싶어, 미용은. 너무 오래됐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어. 지루하고 막 약간 그래요. 원래 직업이 변동이 좀 많은 사주라, 네. 서른 중반 넘어가면 안정될 거예요, 직업적으로. 저는 근데 아이 운은 있나요? 많이 낳고 싶은데. 많이 낳고 싶어? 나도 아이, 그래서. 좋아해서. 네. 좋아해서. 아이 운은 있어. 둘 정도는 있어. 다행이다. 너무 궁금했어. 그게? 결혼은 일찍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결혼해서 바로 아이 둘 낳으면 되겠다. 아, 저 서른 후반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중반 넘어가야 돼. 남편분은 있나요? 사랑받고 잘할 것 같아. 그럼 됐어요. 다른 건다 그래, 맞아.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면 되니까, 그치? 돼요. 네, 어차피. 배우자 복만 있으면 될것 같아. 네. 이상한 사람 안 만나죠. 이래서 이상한 사람? 다 겪고 와서 괜찮아. 그때 되면 다 보나 보네. 겪고, 그러고 와서. 사람 원래 많이 안 만나죠? 저요? 너무 만나 귀찮아요. 그래, 지금, 올해는 그래, 유난히 더 그래. 워낙에도 그런 성향이기도 한데, 네, 친구도 잘안 만나요. 애들이 와요. 광명에서 막 오고, 서울에서. 그래. 기분 전환 올해는 많이 해요. 밖에 많이 나가고, 노는 걸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책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해요. 그걸, 그러면서 올한해 보내요. 저 9월인가 10월 초에 성형 예약했는데. 해. 더 이뻐지려고 지금보다? 그냥. 깎으려고? 아, 주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뭐지, 지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게 엄청 전문가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나도 가자, 어디냐? 나도 가자. 저기, 강남에, 강남에 깎으려고? 있는데. 해. 많이 할인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해. 아니, 지금 그 만나는 그 사람 제가 많이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랑 궁합은 못몇 보네요. 년생이야? 74. 그건 안 괜찮을까? 보이나요? 네? 괜찮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해도 괜찮아? 할수 있어? 아니지. 네. 아니잖아. 근데 지금 현재니까. 그냥, 현재. 그거는 맞나.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은 안 돼. 그냥 지켜주는 거지. 지켜주고 본인도 그냥 편안하고 그러면 만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인연도, 네.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싶어.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치? 근데 현재가 궁금하니까, 그래서. 지켜주고 싶어 마음이 많을 것 같아. 저를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존재. 막, 어디서 여자를 못된 짓 하거나, 막, 여자 많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그냥 본인을, 그걸 떠나서 지켜주고 싶은 것 같아, 본인은. 같이 있어주고 싶고, 그냥 그렇게. 좀, 저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애틋한 것 같아. 그럴 것 다행이다, 같아. 그러면. 애틋한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이성으로 인해서 늘, 이, 소가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있으니까 좋은 사람. 네. 내가 힘드니까 대화할 수 있는 대상. 지금은 좀 흘러가는 대로. 그래. 2년이네 그래도. 그래. 내가 보고 싶. 그래도 내가 보는 사람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래. 좋은 의미로 보는데. 또 궁금해가지고. 그래 맞아.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본인한테 오는 것 같지는 않아. 뜯어갈 것도 없는데. 아니, 뜯고 안 뜯고를 떠나서 나를 막 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대상은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아니다. 본인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대상한테. 네. 너무 잘 맞아요. 진짜. 결혼 그런 성격이라면 결혼 무조건 했어.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악의는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내게 아니라서 참 아쉽지. 그치? 그래서 그래.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 저요? 평소에 궁금한 거 있었어? 좀 많았는데. 막상 오면 하얘지네요. 그래. 원래 그래. 그렇더라고. 그럼 언제부터 좀 풀려요? 뭔가 다? 다? 네. 풀리려면? 네. 35, 6? 4, 5, 6? 뭐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 저도 그때를 예상하긴 했는데. 그랬어? 그 5년 주기로, 아니 10년 주기로 대운이 있는데 저는 25살에 놓쳤대요. 그래서 35세. 뭐 그런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용을 일찍부터 했어요? 17살? 아, 너무 일찍 했다. 그래서 빨리 포기했어. 그러니까. 20살 딱 올라오자마자, 아이. 아, 디자이너 없어. 전문가가 됐으면 참 진짜 지금 선생님 소리 듣고, 그치? 얼마 좋아. 그러니까 좀 오래, 본인은 하나를 배우면 오랜 시간을 숙련이 돼서 짠 하고 이게 발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그 누구 하나 뭔가 도움 없이 뭐가 그래도 나의 다독임이 있었다면 본인이 버텼을 텐데 전쟁하듯이 그 어린 나이에 막 투쟁하듯이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버틴 거거든. 네. 너무 아까워. 그래서 왜냐면 전문가를 가지고 내가 지금쯤이면 그 전문가가 돼. 지금 나이면 전문가 될 나이잖아. 그지? 그러면 디자이너 돼서 누굴 가르쳐도 가르쳤을 거 아니냐고. 아깝지? 그지? 내 게 아니었나 보다 하자, 이제. 그리고 다른 거 배우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가게도 차리고 싶은데. 피부에 관련된 건 하고 싶지 않아요? 피부요? 피부. 생각 안 해봤어? 네. 피부 전문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미용 쪽으로 가야 되나 봐요. 거기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사람한테 너무 잘해. 본인은. 네. 어른들한테 너무 잘해. 그래서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쁨도 받을 것 같아. 원래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거 좋아하거든 본인은. 좋죠. 이쁨 받으면. 인정받고 막 그러는 거 좋아해서. 잘할 것 같은데. 본인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거기까지. 그래. 근데 그거 하지 마. 그러면서 배우면 되잖아. 제일 어렵지 사람 관계가? 그래. 나도 그래. 그거. 근데도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사람 계속 만나고 사람과 함께 행해야 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 아픔은 아픔대로 그냥 안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러고 가자. 부모님은 오래 사세요? 늘 부모님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늘 마음에 있어요 원래. 네. 예? 본인은. 근데 그렇게 애틋하고 늘 식구들 부모 형제들
내가 그래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근데 이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이러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부모님을 책임지게 될 거예요. 본인도 그걸 좋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겨울부터 배우는 걸 잘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겨울에 뭔가 하려나 보네. 해요. 찾아요. 찾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 건강은 문제 안 생길 거야. 막 염려스럽고 큰 병 앓고 연세가 드신다면 노안에 의한 질병만 생기는 거지 큰 병을 앓고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 됐어. 자식 원래 이 본인은 식구에 대한 애착이 많아야 돼. 그래서 자식, 남편, 엄마, 아빠, 형제 이렇게 애착이 좀 많은 편이야. 네. 남들은 이기적으로 나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주가 있는데 본인은 천성 자체가 마음에 정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잘 받아. 네. 그래서 그래. 안 해야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 천성이 정이 많아. 짜증. 그치.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로봇이고 싶어. 근데 말은 쌀쌀 맞아, 어쩔 때. 맞아. 말투는 쌀쌀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말에 좀 봉쩍하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배워도 잘 배우는데 끈기를 가지고 오래 갈 생각을 좀 해요. 단타로 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안 돼. 뭘 하나 배워도 오랫동안. 지금 이 시기가 나한테 어려워도 그것도 딛고 넘어서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직업의 변동을 30대도 갖고 갈 수도 있어. 아, 그래요? 30대는 좀 전쟁 치르듯이 살고 40대는 이제 휴전에 들어가는 거지. 30대에도 전쟁이에요? 아, 그럼. 20대는 술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20대는 니 멋대로 살았으니까 30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번 하늘이 던져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40대 한번 편해보자. 인생은 데뷔하듯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즉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은 즉흥적으로 살아왔다니까 그때에 맞게 그때 행동하고 처신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30대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 30대에는 무엇을 정립을 해놓을까라는 목표를 좀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월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용기 내요. 끝? 됐어? 네. 정립이 돼? 네. 돼? 좀 보고 나가서 아 뭐가 어떻다라는 게 새겨져야 돼. 그래야 돼. 그리고 너무 이쁜 나이에 너무 이뻐. 아까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는 용기 내요. 잘할 수 있으니까. 알았지?